지난 날의 그리움. 한가로운 아침이다. 푸른 하늘은 구름이 지나간 흰 자국이 있어 더욱 청아해 보이고, 가을 햇살은 벌써 정원에 머물며 나무들의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다. 청아한 창공. 그곳에서 내려주는 저 황금빛의 햇살이 있어 우리는 곧 풍요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마음이 되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떡과 술을 나누며 감사의 축제를 벌리리라. 시내는 찬물을 올려놓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신문을 보고 있는 태준을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언제나 찬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곧 마시게 될 차의 은은한 향기를 기대하면서 작고 잔잔한 평화를 느끼게 해준다. 10월 3일 개천절 태주는 공휴일을 어린 학생처럼 좋아한다. 흔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을 억울해 한다는데 태주는 그렇지가 않다. 아이들은 어제 유치원에서 오는 길로 외할머니가 데려갔다. 아이들 등살에 쉬지도 못한다고 사위 걱정을 하셨지만 실상은 외손녀 외손자와 하룻밤 지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 신애는 알고 있다.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텅빈 듯이 쓸쓸하지만 모처럼 가져보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새삼스럽다. 신애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아끼던 찻잔을 준비한다. 그리고 보드카 한 병을 꺼냈다. 오늘 같은 날은 커피에 보드카 몇 방울을 타야지만 제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찬물이 알맞게 끓었다.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던 그녀는 다급하게 부르는 남편의 소리에 자지러진다. 여보! 나좀 봐. 빨리. 아, 깜짝이야. 신문에 나 아는 사람이 나왔어. 빨리 와보라니까. 누군데 그러세요. 하마터면 커피 엎지를 뻔했잖아요. 남편은 시내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수선을 피운다. 나 이번에 올 적에 비행기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야. 야이 사람? 유명하구나. 신문에도 나고. 시내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갔다. 평소에 알던 분이 아니고 비행기에서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니까. 하지만 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왔어. 그 사람 인상이 참 좋더라고. 시내는 여행에서 잠시 동행했던 사람이 신문에 났다고 해서 유명하다며 감격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티 없는 소년 같아. 귀엽기까지 했다. 뭐 하는 분인데, 당신을 그렇게 감격시켜요? 저도 좀 봐요, 여보. 시내에 자기도 보여달라는 손짓에, 태준이 신문을 건네주며 하는 말이, 음, 재미화가야, 유상화라고. 였다. 시내는 머릿속에 거센 헤일이 일듯 어지럽게 흔들린다. 유, 상,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분명 유상화였다. 시내는 차마 신문을 펼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 문화면에 봐. 재미화가 유상화 귀국전이라는 제목 보이지? 멍한 정신으로 마치 로버트처럼 남편의 말에 따라 신문을 펼친 시내의 눈에는 유상화라는 이름보다 선명한 그의 사진이 먼저 눈에 아프게 바뀌었다. 그가 왔구나. 정말 그가 서울에 왔구나.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태연이 기사를 읽고 있는 척하는 그녀를 태준이 불렀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야.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군. 몇년 만이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꽤 오랜만에 서울을 온다고 해서 가족들이 무척 반가워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에 나무도 없다잖아.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같이 사냐고 다시 물었지.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혼자라며 피식 웃더라고. 그 웃음이 어떻게나 쓸쓸해 보이던지 괜한 걸 물었구나 싶었어. 아참, 시간 있으면 출국 전에 다시 만나자면 내 명함을 줬는데 연락할지 모르겠네. 다시 만난다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신의 반응이 약간은 신경질적이다. 당신은 아무한테나 명함을 주세요? 말해놓고도 자신의 과민 반응에 놀라 신에는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그분이 그렇게 맘에 드셨어요? 그래 느낌이 참 좋았다니까. 긴 시간을 얘기하면서 왔는데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서니까 좀 아쉽더라고. 개인전 일로 바쁘긴 하겠지만 서울에 아무도 없다는 게안 됐잖아. 당신도 생각해봐 고국이라고 찾아왔는데 자길 반기는 사람이 가족은 고사하고 일같친 척한 사람 없다고 해봐. 얼마나 우울하겠어. 당신 이제 보니까 설법은 한쪽 귀로만 듣는구먼. 석진 스님 말씀 못 들었어? 측은 지심 이상의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 말이야. 그건 어디까지나 한 외로운 내 동포에 대한 순수한 호의였어. 그리고 유성아 그 사람도 샌프란시스코에 자기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던데. 그쪽에 다시 오는 길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여보 말 나온 김에 우리 유성아씨 개인전도 볼 겸해서 밖에 나갈까? 신애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싫어요. 전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어요, 우리. 그럼 그러던지. 태주는 기지개를 펴면서 몸을 일으키더니. 소파 옆을 지나가는 신내의 가슴을 만졌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장난칠까? 아, 안 돼요. 낮엔 싫어요. 낮이면 어때, 우리 맘이지. 그렇게 하자, 우리, 어? 신내는 남편에게 눈을 흘기고는 주방으로 가면서 말을 하였다. 당신, 오늘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했죠? 서재로 올라가세요. 에이, 치사해서 관뒀다. 나 서재로 쫓고 당신은 뭐할 거야? 전 화실에 있겠어요. 당신 요즘 그림 잘 되고 있어? 태준이 주방에서 커피잔을 닦고 있는 시내를 향해 조금 큰 소리로 물었다. 잘안 돼요. 그래도 완성된 그림은 많던데. 당신도 개인전 한번 하지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숫자만 많지. 내놓을 만한 작품이 없어요. 남에게 자주 보이며 비평도 듣고 해야 그림도 발전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전 나이가 50쯤 되어서야 작품을 전시할 거예요.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하하 <laughs> 50이라고? 그때가 되려면 10년도 넘게 있어야 되잖아. 그동안 그린 작품 보관하려면 화실 옆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네. 하하하하. <laughs> 하여튼, 전 목표가 그러니까 자꾸 바람 넣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그래, 알았어요. 나 이제 서재로 올라갈 테니 당신도 열심히 그려요. 뚜벅뚜벅 계단을 오르는 태준을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렀다. 여보, 미안해요. 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왜 그러냐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당신, 거절해서요. 그럼 나한테 미안하지 않게 침실로 가자, 어? 아이, 참. 그럴 거면 뭐하러 사과해요. 하하하, <laughs> 농담이야, 농담. 사실은 나도 피곤해. 남편이 2층으로 올라가자, 시내는 긴장이 풀린 듯, 자꾸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화실로 내려갔다. 지하로 통하는 짧은 계단이 청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기만 하였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화실문을 안으로 잠그었다. 유상화, 유, 상, 화. 시내는 그의 이름을 입속으로 몇 번씩이나 불러보았다. 그동안 그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따금씩 황금빛 저녁 노을에 매혹되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라던가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를 보고 있을 때 또는 미술 전람회를 보고 나올 때 그리고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에 가끔씩 무언가가 아프게 가슴을 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그때마다 어김없이 상화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었다. 유상화는 그렇게 옅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녀의 기억을 잠시 스쳐가는 그러나 조금은 아프게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신혜는 레코드를 한장한 한 장씩 힘없이 들추다가 그중 하나를 꺼내어. 턴테이블 위에 걸고는 바늘을 고정시킨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바반느 라는 곡이다. 피아노의 선율이 화실 안을 맑은 호수처럼 잔잔히 퍼지고 있다. 태어나자. 그래. 냉정해야 돼. 지금 이 집엔 나를 아껴주고, 나 또한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편이 있지 않은가. 그는 내가 젊었던 시절 한때 갈망했던 사람에 불과해. 그는 이미 오래 전에 내게서 떠났고, 더구나 내가 그를 포기했던 것도 아니잖아. 답장 한번 없는 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쓰던 그때의 고통을 생각해 봐. 그건 차라리 모욕이었어. 그런 사람이 이제 서울에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이야? 나는 박태준이라는 남자의 엄연한 아내이며 소중한 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가? 그들을 두고 이렇게 흔들리는 건 옳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냉정해야 돼.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디까지나 시내의 억지일 뿐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고 거대한 바위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내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지그시 감았다. 상화와의 지난날들이 저음의 건반을 두드리는 무겁고 우울한 피아노 선율을 따라 한 순간 한 순간씩 떠올랐다. 시내가 상화를 처음 본 것은 3학년 신학기 초였다. 3학년이 되면 의뢰의 남학생 몇 명이 군 입대로 보이질 않는 대신 그 자리를 채우듯이 제대한 복학생들이 들어온다. 학번이 대개 2, 3년씩 앞서 있어 남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여학생들에게까지 형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지는 그들은 학과의 든든한 기둥이 되곤 한다. 시내가 다니는 미술대학 서양학과 3학년에도 그해 두 명의 복학생이 등장하였다. 양복을 말쑥히 차려입고 마치 첫 출근한 신입사원 모습으로 나타난 오형근. 그리고 또한 사람 유상화. 입대하기 전부터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행 지난 점퍼에 탈색된 청바지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체 검사에 통과되어 군 복무까지 마쳤을까 할 정도로 창백하고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던 데다 후배들과 강의를 받아서인지 처음에 두 사람은 서먹서먹해 하였지만 개강 파티 겸 복학생 환영회를 가진 뒤부터는 학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신내는 유상화에게 관심도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닌 그저 그런 감정이었으나, 그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실기 시간에 이젤 앞에 앉은 그의 모습과 그림을 보면서부터였다. 그는 구상에 무척 고심하는 듯이 며칠 몇 날을 하얀 화폭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신내는 그가 오랫동안 붓을 놓았던 탓이겠지 생각을 했었지만, 모두들 자신의 감정을 색채로서 화폭에 표현하고 있는 화실 안에서 유독 백색으로 비워 있는 화폭이 매우 안타까웠고 조심스럽게 견눈질해 본 그의 얼굴은 역시 고뇌의 표정이 여실히 나타나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가 파레트에 물감을 섞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의식 상태에서 손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의 분놀림에 신에는 격렬한 충동을 느꼈다. 무의식은 결국 잠재의식과 연관되어 진다는데 그의 필치는 매우 강하고 견고했으며 반면 부드러울 때는 시정의 세계를 그리듯 환상적이었다. 대학교 3학년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확고한 이념이나 기법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상화는 달랐다. 그의 완성된 작품을 본 교수님은 그 나이에 더구나 3년 동안 붓을 놓았던 사람의 그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상화는 강의 시간 외에는 거의 화실에 묻혀 있다시피 했다. 화폭을 메꾸어 나가는 그의 열정은 대단했으나 간혹 창가에서 교정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곧 부러질 것만 같이 허약하고 쓸쓸해 보여 신에는 작은 충격과 아울러 연민을 느낀 적이 있었다. 사실 그때 신에는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 심하게 회의적이었다. 한참 붓과 색채와 씨름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조차 판단이 서질 않았었고, 겨우 완성된 그림 앞에서는 어이없게도 제목을 붙이는 일로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상화에게 받은 충격으로 그리고 싶다는 갈망과 더불어 하얀 캠퍼스에 대한 새로운 매력, 새로운 욕구와 함께 거대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 했었다. 따라서 학교 생활 거위를 화실에서 지내게 되었고, 밤늦게 상화와 둘이 화실문을 잠그고 나오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며 교정을 걸어 나올 땐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렸다는 뿌듯함에 젖어 보다가 이런 기쁨이 상화의 힘이라는 데 결론이 내려지면 그를 보고 빙긋이 웃어 보지만, 그는 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을 뿐이었다. 간혹 상화가 먼저 나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대개 학교 앞에 있는 주점 항림에서 오형근과 한잔하는 날이었다. 그럴 때면 의뢰의 상화는 신에게 와서 마치 여동생을 보살피듯 말했었다. 오늘 네가 마지막일 것 같으면 늦게까지 남지 마라. 계단이 어두워서 위험해. 일찍 가려고요, 형. 음, 형근이가 학님에서 기다리고 있어. 형 오늘 한잔 하는 날이네. 이따 들릴게.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냥 가. 학교 앞 술집에서 퍼지고 앉아 막걸리 냉수 마시듯 하는 여학생 별로 보기 좋지 않아. 흥, 완구하시기는 아예 도포 입고 가쓰고 다니지 그러세요, 형. 흐흐흐, <laughs> 그러지 뭐.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항님의 간판이 보이면 잠깐 들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긴 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었다. 그게 그거겠지만 막걸리 마시는 여학생 보기 안 좋다는 그의 말보다는 그가 싫어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신의 마음이었다. 친구들은 신내에 대해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그림이 좋고 소질 또한 있어서 미술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장차 여류화가를 꿈꿀 만큼 그림에 열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원래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미 때문에 시험때는 밤을 꼬박 새웠고 실기 시간에도 학점과 관계되는 작품에 더 열심일 정도였다. 집안 형편도 꽤나 넉넉한 편인데다가 무남동료이니 갖고 싶은 건 쉽게 내 것이 되었고 옷 입는 거며 구두나 핸드팩 등 치장하는 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그녀는 언제나 세련된 모습이었다. 흔히 끼리끼리 논다고 입고 찍어 바르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여학생들은 자기들과 같은 부류의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돈에 한이 맺혀 죽은 조상이 있는지 오직 돈만 긁어 모으다 보니 아는 거라곤 돈밖에 없는. 그래서 가정교육도 돈으로 하는 건줄 아는 몰지각한 부모의 가엾은 자식들이 노트 한권 달랑 들고 무리져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풍기는 화장품 냄새는 불쾌하고 역겹게 짝이 없었다. 그러나 신내는 달랐다. 영악했지만 이기적은 아니었고, 넉넉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늘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녀가 어느 날인가부터 나 화실에서 좀더 그리다 갈래.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그러냐고 했었는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 가을학기까지 이어지자 3학년 내내 단짝이던 혜정이 그녀를 학교 근처의 카페로 불러냈다. 다방보다 두 배나 비싼 커피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싱거웠으며 더욱 싱거웠던 것은 혜정의 첫 마디였다. 예, 우린 친구지.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혀. 갑자기 싱겁기는? 아니라고 할까 보다. 넌 재미있어 하는데 난 심각히 하는 게 약올라 죽겠어서 그래. 빙빙 돌리지 말고 왜 그러는지 얘기해 봐. 너 어느 쪽이야? 뭐가 상화형이야, 그림이야, 화실에서 죽치고 있는 거 말이야. 이상했다. 대답이 선뜻 나와주질 않는 것이 말하기 곤란해. 곤란할 거 없어. 그림이야. 근데 대답이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안 그래? 거 봐. 그림이 아니야. 상화형인 거야. 혜정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이 끝난 뒤 친구들과 답을 풀어보니 친구의 답이 맞았고 내 답은 틀려버린 꼭 그런 기분이었다. 내가 상화 형을 하고 스스로 반문해 보았지만 마음 속에서 전해주는 답은 역시 그래였다. 스물둘의 나이에 느껴보는 감미로운 설레임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상화를 고맙게는 생각했었었다. 늦게까지 화실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챙겨 주었고 늦은 귀갓길엔 동행을 해주는 그에게. 같은 과의 선배로서 깊은 신뢰와 따스한 정을 느껴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친구의 질문을 받고 당황할 만큼의 다른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신의 자신도 놀라운 일이었다. 해정을 통해 자기의 감정을 발견하게 된 후로 화실에서의 상화의 대면이 왠지 신에는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이따금 상화를 보면서 그도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았지만, 워낙 표정과 말이 없는 사람이라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자 열병을 앓으면서 4학년 새 학기를 맞았다. 개강을 하자마자 시내와 상화에 관한 소문이 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후배들에게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긴 겨울 방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들의 은밀한 만남이라도 목격한 양 저마다 소문을 인정하고 있는 듯했다. 소문이라고 해야 두 사람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니고 드디어 우리 과에도 과 커플이 등장했다는 은근히 두 사람의 결합을 기대하는 쪽의 얘기들이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는 신혜는 친구들의 호기심과 장난기 섞인 눈초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은 화실 출입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오직 궁금한 것은 상화의 마음뿐이었다. 그럴 즈음 상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 웬일이에요 형? 강의 시간에만 잠깐 스쳤을 뿐 화실엔 일체 가지 않아서인지 무척 오랜만인 것 같아 시내는 그의 음성이 반갑고 의외였다. 지금 나오기는 시간이 너무 늦었지. 시내는 탁상시계를 보았다. 시침은 막1 0시를 지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는 듯했다. 그래요 형좀 늦었네요. 지내야. 상화는 무슨 말인가를 망설이는 듯했다. 네, 얘기하세요. 그래, 그냥 전화로 말하자. 너 요즘 말이야. 우리에 관한 얘기 나오는 거 알고 있지? 네. 학교 생활이 불편하겠구나. 조금, 그래요. 넌, 어떠니, 헛소문이라고 부정하고 싶니? 아니면, 말야, 아니야, 너에게 물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얘기하마. 난 아이들 앞에서, 아니다라는 말할 수가 없다. 신은 널 좋아하니까. 단지 네가 어떤지 몰라서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신에는 하마터면 형도 그랬군요. 난 형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라고 큰소리로 말할 뻔했다. 신혜야, 넌 어때? 아니면 내 눈치 볼것 없이 헛소문이라는 해명을 해도 돼. 아니에요, 형. 헛소문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잘 알고 있잖아요. 진실이 아닌 건 소문에 낄 자격이 없다는 듯이 주위에서는 굳이 변명을 하지 않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소문은 잠잠해져갔고 어쩌다 지나가며 쟤네들 서양학과 꽉 커플이래 하면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커갔다. 졸업식에 있었던 날부터 시내의 부모님은 상화의 전화를 별로 탐탁기 여기질 않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시내가 상화를 인사시켰을 때 그들은 상화보다는 동상에 걸린 것처럼 검붉게 튼 얼굴과 남루한 옷차림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그의 어머니를 실망어린 눈빛으로 살피기에 바빴었다. 시내 어머니는 상화의 목소리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운 음성으로 바뀌었고 집에 있는 시내를 외출 중이라며 바꿔주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다. 그 무렵부터 상화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다.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약속 장소는 의뢰의 주점으로 바뀌어갔다. 술에 취하면 혼자 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다. 나에겐 가난을 감싸줄 만한 다른 조건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가난. 그리고 양만 남은 어머니. 이해해. 딸 가진 부모들에겐 결혼 상대자의 가난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지금은 가난하지만 이런저런 계획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할수 있을 만큼 내 장래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신내가할수 있는 건 상화의 절망에 가까운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영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화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정갈과 함께 상화가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근이 그의 집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나 그것만으로 상화의 집을 찾기는 매우 힘들었다. 겨우겨우 찾아 들어간 그의 어둡고 습한 새빵, 여기저기 뒹구는 소주병들, 상화의 창백한 절망의 얼굴, 시내는 그의 절망을 바라보기만 하던 방관자였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끝까지 집안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상황은 점점 달라져갔다. 마치 복수심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가도 모든 걸 포기한 아니 어쩌면 초월했다는 쪽이 맞을지도 모르는 편안한 모습일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상화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신애는 산동네로 상화를 찾아갔으나 밤이 늦어서야 술에 만취해 돌아오는 그였다. 형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이젠 제발 늦었어 돌아가. 그의 대답은 냉정하였다. 이런 만남,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면서 여러 달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을 밀치고 들어선 상화는 벽에 기댄 채로 시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희미한 전등빛 아래 눈물을 머금고 있는 상화의 젖은 눈이 보였다. 시내가 그에게로 다가가서 손으로 눈가의 물기를 닦아주자 상화가 와락 그녀를 껴안았다. 성벽같이 단단한 그의 가슴에 안긴 채 시내는 가슴속으로 울며 자신을 위로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은 아마도 이 따뜻한 가슴이었는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형의 아픔도 가라앉고 난 천천히 형의 여자가 되어가겠지. 상화의 팔이 풀리며 두 손으로 신의 얼굴을 감싸 들었다. 얼굴 가까이 상화의 뜨거운 입김이 다가옴을 느끼며 신애는 눈을 감았다. 그의 눈물이 신의 얼굴로 젖어 들었다. 사랑해요. 신의 작은 입술이 가늘게 털리며 상화의 입술을 받았다. 첫 입맞춤은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아무리 마셔도 가시지 않는 목마름이었다. 불처럼 뜨거운 입술로 신의 목덜미를 적시며 상화는 신의 등 뒤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갔다. 마지막 단추를 풀고 블라우스를 벗기던 그의 손이 갑자기 무엇에 놀란 듯 멈추었다. 시내가 상화의 목에 매달렸다. 괜찮아요, 형. 멈추지 말아요. 그러나 상화는 가볍게 그녀를 밀쳤다. 미안하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 상화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모금을 내뿜으며 상화는 나, 떠나. 라는 말을 혼자 소리처럼 내뱉었다. 시내가 무너지듯이 상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떠나다뇨? 음, 떠나.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어디로요? 미국. 미국? 믿을 수 없어요. 형. 자세히 말해봐요. 미국이라뇨. 신애는 상화의 무릎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래. 미국에 간다. 그동안 어머니 보상금으로 유학 수속했었어. 며칠 전 비자도 받았어. 너한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신애는 그의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다. 우린 겨우 이 정도였나?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건 말도 안 돼. 시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자 한자에 힘을 주어 물었다. 내가 이 방에서 이렇게 형을 기다리는 시간에 형은 떠날 준비를 했었단 말이죠. 형, 내가 지금 형의 출국을 너무 비약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기다릴 걸로 믿고, 돌아올 거죠? 아니면 날 부를 건가요? 난 이곳에 안 와. 절대로 오지 않아. 그래요, 형. 오기 싫은 그곳에 있어요. 내가 갈게요. 우린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내자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잔인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너한테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요. 형을 이해할게요.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형이 떠나는 목표가 유학이라니 정말 잘된 일이고요. 잘 생각했어요, 형. 하지만, 우리가 끝나는 건 말도 안 돼요. 난 도저히 형 포기 못해요. 다시 만날 약속을 해요, 우리. 신혜는 상화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애원을 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러지 마, 늦었어. 이제 돌아가 그리고 이곳에 다시 오지 마라.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사흘 뒤 상화는 김포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나. 간다. 미안하다. 시내야. 시내야. 잘 있어. 시내야. 나 간다. 그렇게 상화는 떠났고, 그렇게 시내는 서울에 남겨졌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영근은 신애에게 갑작스러운 일이라 감정의 정리가 잘안 되겠지만 우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화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했었다. 상화가 떠난 지 1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형근을 통해서 알게 된 샌프란시스코의 주소로 답장 없는 편지를 끈질기게 보냈었다. 신애는 오지 않는 상화의 답신을 기다리면서 상화에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절연의 의사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 사촌 형부의 소개로 남편 박태준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치유되어 진다는 건 맞는 얘기였다. 태준은 그녀의 상처에 새 살이 돋아오르게 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때의 상처는 말끔히 치유되지가 않았단 말인가? 이제 그가 돌아온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그는 지난날의 사람일 뿐. 이렇게 가슴이 뛸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시내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올라갔다. 소파에 펼쳐진 채로 있는 신문을 들어 상화의 사진을 찾았다. 상화의 모습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을 말해주듯이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였다. 시내는 이상했다. 그의 사진이 자꾸만 눈에 아프게, 아프게 박히는 것이. 그러나 시내는 곧 느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은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을. 오, 같은 마음, 다른 장소. 메스컴의 위력은 확실히 대단했다. 신문과 TV에 소개되었던 상화의 개인전 소식은 모처럼 동창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상화의 성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형근인지라 굳이 모임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에, 동창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신문과 TV를 본 동창들이 하나, 둘, 형근에게로 전화를 걸어왔다. 형근이 상화하는 각별한 사이인 줄 알고 있는 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형근을 무심하다며 나무라는 말들을 했다. 마침 전시회 기간 중에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여자 동창들도 몇명 참석하여 참으로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상화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화랑 근처의 다방에서 모두 만나 전시장을 둘러본 후불고깃집으로 갔다. 특별히 상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긴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들과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라 이렇게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서로들 그간의 안부를 묻기에 바빴다. 식사가 끝나고 빈 술병이 점점 늘면서 남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정치 얘기 드렸고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살림이나 아이들 얘기를 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나뉘어지고 있었다. 어느 쪽 화제에도 흥미가 없는 미라는 설령 자신이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겐 아무런 화제거리가 없음을 떠올렸다. 자연 따분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거위가 상화의 동기들로 선배들 앞이라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다. 괜히 나왔다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여자 선배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란의 신경을 자극해왔다. 지가 무슨 스타라고? 저 옷차림 좀 봐. 저러니까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지. 서울 근교에 있는 여학교 미술 교사로 있는 이녹의 말에 자기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여러 개의 눈동자를 미라는 의식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야했잖니. 미라는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눈꼬리가 거만하게 치켜 올라가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좀체로 소멸되지 않는 저런 부류들. 자기네들보다 잘 차려 입었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부러움을 비난의 형식으로 표현하다니. 제 몸매 하나 가꾸지 못하는 주제에 미란의 입이 순간 쌀죽거렸다. 인노건님참 대단하세요. 뭐가? 아직도 그 학교에 나가죠? 서울 시내도 아니고 매일 시외버스로 출퇴근하면서 힘들게 번돈다 어디다 써요? 먹고 사는데 쓴다. 왜? 네가 좀 보태줄래? 이 녹이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laughs> 그럴까요? 그래요 언니. 내가 보태워줄 테니 옷도 헤입고 그러세요.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내가 골이 비었니? 난 돈이 있어도 유행 따라 옷이나 사드리는 그런 허영은 못 부려. 허허허, 이노 언니도 골이 비었다뇨 선생님이 그런 말 써도 되는 거예요. 언어 수나 교육을 받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치장하는 게 허영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하기야, 언닌그 몸매 때문에 웬만큼 신경 써가지고는 되지도 않겠어요. 미라는, 인 옥의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통쾌하게 짝이 없다. 푸석푸석한 인 옥의 파마 머리가 더욱 초라해 보인다. 내가 너무했나?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긁고 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걸꾹 눌러 참으며 미란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화를 쳐다보았다. 사실 오늘 미란이 나온 것은 상화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이모집에 들렀다가 무심히 펼쳐본 화집에서 유상화의 이름과 사진을 보았을 때, 미란은 놀라움보다 선배인 신혜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었다. 미란이 입학하던 해에 신혜와 상화와의 관계가 미술대학 안에 소문이 나면서 그들은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두 사람이 졸업한 지 한참 후 상화가 혼자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미란과 친구들은 상화의 행동을 비난하는 한편 신애를 무척이나 동정했었다.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를 버린 비정한 남자. 미란이 갖고 있었던 상화 선배의 기억은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런 상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모의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는 것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귀국을 했을까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었다. 두 선배와는 특별히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으나 무엇보다도 그의 귀국이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가벼운 확인이라고 할까. 미라는 신나는 장난을 계획이라도 한 어린아이처럼 팽팽해지는 느낌으로 화랑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상화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 버렸다. 이모 앞에 단정히 앉아 있는 그의 모습에서 사랑하던 여자를 버린 비열함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짙은 고뇌의 빛이 역력한 그를 보면서 미라는 가슴 한쪽이 패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이냥 함께 느껴보기는 미란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봐, 상화! 갑자기 누군가가 상화를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에 모두들 그쪽을 쳐다보았다. 학창시절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성재였다. 불리를 보면 물부를 가리지 않았고, 학과 일에도 매우 열성적이었던 그는 졸업 후 엉뚱하게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커튼 상회를 하고 있었다. 유성화, 일단 내네 잔부터 받아라. 술병을 상화 앞으로 내밀며 명령조로 말을 했다. 상화가 빙긋이 웃으며 빈 술잔을 들었다. 자, 쭉 마셔라. 이건 벌주다, 벌주. 상화는 정말 벌을 받는 것처럼 한 번의 술잔을 다 비웠다. 성재가 다시 술병을 들었다. 한잔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자, 또 받아라, 상화. 이번엔 상화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흐흐흐. <laughs> 마시긴 하겠네만, 이유나 말해주게. 이유? 그래, 이유야 있지. 8년 전. 성재가 상화에게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눈치를 챈 형근이 황급히 그의 말을 막았다. 자, 자,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둘이 하라고. 성재, 내술 한잔 받아라. 성재는 못 들은 척 상화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화가 났다기보다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듯, 성재의 눈빛엔 우정이 담겨져 있었다. 8년 전 자네가 서울을 떠나던 해 말이야. 우린 그때 모였다 하면 자네를 원망했었지. 유상화, 김신혜 두 사람은 똑같이 우리의 친구가 아닌가. 자네가 신내를 버렸던 건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였어.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상해하지 말게. 자네를 다시 만난 게 너무 반갑다 보니 그때의 서운함이 되살아나서 그런 거니? 상화, 꼭 그렇게밖에 떠날 수 없었나? 상화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숙연해졌다. 잠시 후 상화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내주니 고맙다. 사실 난 아까부터 죄인의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 자네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지. 도망가듯이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사정을 다 말하고 자네들의 이해를 바라고 싶지만 상화가 술이 반쯤 남은 술잔을 들자 누군가가 나머지를 채워주었다. 그래, 다 말하지.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군. 너무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은 동정조차도 받지 못하며 혐오당하고 경멸당한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떠나는 길밖에 없었지. 시내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도저히 떠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애를 써봤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라는 결론을 깨뜨리지 못했었어. 그녀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네. 상화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미라는 보았다. 그 시간에 시내는 자신이 4년 동안 젊음을 보냈던 대학교 부분의 한 카페에 앉아있었다. 동창들이 모이기로 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흔들리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다가 불쑥 집을 나섰던 것이다. 지난 며칠간 시내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아이들의 재롱에는 공연이 짜증이 일어났고 남편에게도 전과는 달리 소홀한 점이 많았다. 지난 밤에만 해도 그랬다. 자신의 몸을 찾는 남편의 손길을 짜증을 내면서 뿌리쳤다. 여보, 미안해요. 난 오늘 별로예요. 태준이 몸을 반쯤 일으키고는 시내를 내려다 보았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요즘 애들한테도 그렇고. 미안해요. 며칠째 머리가 막질 못했어요. 사람도 참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내일이 일요일이니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어떡하지? 요즘은 주말을 철저하게 들 쉬니 몸이 아파도 꼼짝을 할수 없단 말이야. 우선 약을 먹고 월요일 아침에나 병원에 가보자고. 시내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런 남편을 두고 말도 안 돼.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런다는 건복에 겨워서 만들어내는 잡념에 불과해. 아, 잠좀 잤으면. 그러나 시내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니 입안이 깔깔하고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통증이 심했다. 바쁜 회사 일로. 일요일인데도 출근하는 남편을 겨우 배웅하고는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바로 침대 옆에 있는 전화기의 벨 소리가 아득히 먼 곳에서 들리는 듯했다. 신혜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뻗어 더듬더듬 수화기를 찾았다. 여보세요. 아니 얘좀 봐. 너 여태까지 자고 있었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작게 들렸다. 누구? 허이시고 이젠 친구도 못 알아보고. 시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해정이구나. 아침 일찍 웬일이니? 네. 그댁은 지금이 이른 아침이시군요. 시계나 보고 얘기해라. 지금이 아침인가. 신내는 전화기 옆에 있는 탁상시계를 보았다. 어머, 벌써 10시가 넘었구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박사장님은? 음, 그인 오늘도 출근했어. 많이 바쁜가 봐. 근데 혜정아, 무슨 일이야? 넌 일요일엔 전화 안 하잖니? 신혜는 혜정이 무언가 망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 너 말이야 소식 못 들었니? 소식? 무슨 소식? 요새 신문 안 봤어? 혜정이 신문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신혜는 짐작이 갔다. 나도 읽었어. 잘됐더구나. 잘 되면 뭐하니? 인간이 못된걸. 그럴 거뭐 있어. 지난 일인데. 신혜야, 너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니? 잠을 못 잤다니 말이야. 글쎄. 사실 오늘 유선배인지 형인지 하여튼 그 사람 환영회를 갔는데 아마 3시부터라지? 어제 저녁에 현근 선배가 전화를 했더라. 너한테는 내가 알아서 연락하라고 했어. 옛날 생각나서, 그딴 인간 환영해 내가 왜 나가냐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얘. 어떻게 변했나 하고, 구경이나 하자고 말이야. 너한테는 말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도 구경하고 싶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뭐니? 신혜야, 어떡할래? 구경할래? 나갈래? 난 싫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때 일 생각해봐. 이가 갈리지도 않니? 물론 그 사람 소식에 감정의 변화야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감정을 빨리 털어버려야지. 느끼면 느낄수록 과거에 매달리게 될지도 모르잖니? 괜히 감정 잡을 거 없다 얘. 그렇게 되면 넌 박사장께 죄 짓는 거야 죄. 알았지? 혜정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신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 그가 서울에 있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람. 그로 인해 겪었던 내 젊은 날의 고통을 생각해봐. 이럴 이유가 없어. 신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움, 분노, 그리고 서러움이 거잡을 수 없이 뒤엉키는 혼란. 시내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시침이 3시에 가까워지는 걸 보며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왔던 것이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그이만 집에 있었어도 이렇게 헤매진 않았을 텐데. 시내는 어이없게도 집을 비운 남편을 원망해 본다. 잠시 서성거리다가 마침 오고 있는 빈 택시를 세웠다. 서울에서 하얀 시트 덮개가 깨끗이 씌워진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오늘같이 우울한 날에 그런 정결한 차를 탔다는 건 다행이었다. 운전기사의 노란색 유니폼도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과 함께,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 옆에는 가족 사진까지 붙여 놓았다. 부부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쯤 되었을까. 참 고운 모습이었다. 신혜는 사랑이 가득 담긴 한 가정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흐뭇함을 가져본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가지? 친정일 가볼까? 아니야. 이런 기분으로는 안 가는 것이 좋아. 기사가 농담 섞인 어투로 행선지를 재촉했다. 손님, 제 마음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저씨 신촌으로 가주세요. 신촌이라니. 내가 미쳤어. 하필이면 그곳에. 학교 앞에 몇 군데 낯익은 간판이 보였다. 미술 도구 상회, 표구점, 찻집들, 모두가 추억의 장소였다. 시내는 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갈색 통유리로 된 2층 창가에 앉으니 멀리 학교가 한눈에 보였다. 한가한 교정에 서너 명의 여학생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학생의 손에 캔버스가 들려져 있었다. 신내는 쓸쓸히 웃었다. 이때쯤이면 신내는 친구들과 중간고사를 핑계로 실습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었다. 따지고 보면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았었다. 밤참을 만들어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땐 주위의 모든 것들이 스물 두 살의 삶그 자체였다. 계절이 바뀌고 교정의 나무들과 잔디의 빛이 퇴색해가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차림이 바뀌면 어느새 시험을 봐야 했고 성적을 걱정하며 학교 부근의 찻집에 들어앉았을 때는 방학 여행 계획을 짜고들 있었다. 그러던 시내의 학교 생활에 갑작스런 파문을 던진 건. 바로 상화였다. 유상화. 그가 만들어낸 파문은 점점 더 깊은 골을 만들며 번져가고 있음을 알았고, 그녀와 상화는 나름대로 둘의 관계에 충실했었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이 만들어낸 결과란 무엇인가? 그를 이해할 수도, 자신을 이해받을 수도 없었다는 막연한 패배감과, 끝없는 갈망과 인내의 시간들. 그와의 일들이 이토록 자신을 흔드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박태준. 그녀는 이미 이 남자의 아내라는 고지식한 도덕적 의미를 떠나서 그와 결혼한 후 자신은 언제나 그에게 속해 있음을 느꼈다. 그런 것을 소위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가. 그런 자신에게 상화의 귀국이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배신감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이미 그에게 남겨진 감정이란 겨울나무의 삭정이 만큼이나 메마르고 담담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신에는 벌써 두 잔의 커피를 마셨다. 스피커에서는 더 세디스티싱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내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남편과의 일이 생각나 저절로 웃음이 쿡 하고 나왔다. 언젠가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다. FM에서 이 노래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던 태준에게 시내가 물었었다. 당신 이 노래 어때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들으니까 좋지 않아요? 잠시 노래를 듣고 있던 남편은 입을 내밀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무슨 여자 목소리가 저렇게 껄쩍지근해? 난 싫은데? 목소리가 퇴폐적이야. 라고 말했었다. 신혜는 남편의 입에서 껄쩍지근하다느니 퇴폐적이라느니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해서 한참을 깔깔거린 적이 있었다. 갑자기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 혼자 앉아서 과거를 더듬고 있는 자신이 태준에게 미안했다. 실내 한쪽으로 조그맣게 유리로 만든 공중전화 박스로가 남편 방에 직통 번호를 돌렸다. 네, 여보세요. 수학이 저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내는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다. 남편은 너무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런 울타리였다. 일과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며칠간 자신이 가졌던 번뇌를 남편에게 다 털어놓고 한바탕 울고 나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 여보세요. 저예요, 여보. 어? 당신이요? 아직 계셨네요? 어, 이제 거의 끝나가. 당신 어디야? 음악 소리도 들리는데? 네, 밖에 나왔어요. 바람 좀 쏘이려고요. 머리가 아직도 속을 썩이고 있나 보군. 당신이 바람 쏘인다는 소리를 다 하게. 아니에요. 이젠 개운해졌어요. 나, 있잖아요, 여보. 당신한테 데이트 신청할 게 받아주실래요? 신의 말에 남편은 그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었다. 야, 이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김신혜 씨께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다 하시고 오늘은 제가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최고의 기빈 대우를 해드리죠. 그래, 지금 계신 곳은요? 제가 지금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놀리면 싫어요. 지금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 있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긴장되는데. 학교 다닐 땐 나도 이상이 꽤나 높았던 여자였는데, 지금 난 이게 뭔가 하며 헤매는 주부들이 많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래? 학교 앞에 가서 옛날이 더 행복했다는 생각한 거야? 아, 몰라요. 당신 나한테 잘못해준 기억 있어요? 글쎄,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저도 그래요. 당신한테 서운했던 일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머리가 아파서 학교가 제일 편할 것 같아 온것 뿐이에요. 빨리 오실 거죠? 오케이. 곧 출발할게. 기다리면서 먹고 싶은 거나 잘 생각해봐요. 카페 계단을 내려가는 신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와 결혼했다면 이런 밝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 늘 가슴 조이며 바라봐야 되는 그의 창백하고 우물한 얼굴. 가난에 대한 심한 열등감이 만들어낸 무서울 정도의 자존심.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드려야 될 친정 부모님들. 신혜는 애써 상화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학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신혜는 자꾸만 버스 정류장 쪽을 바라보았다. 신혜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상화의 다정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솟아 나오는 눈물을 시내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